오늘은 무자녀의 경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계에서 좀 부유한 나라, 좀 부자 나라에서는 여자들이 무자녀의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차츰차츰 이 경향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유국의 여자들이 아이를 놓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가령 영국의 경우를 보면은 72세의 여자들 중에서 아이를 낳아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9%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47세의 여자들을 보면은 47세의 여자들 중에서 아이를 낳아보지 않는 여자가 17%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자녀의 경향이 차츰차츰 더 많아진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71세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9%만이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47세가 되는 이 사람들에게는 17%가 9%보다는 17%가 8%나 더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의 두 배가 되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40대 초의 여자들의 20%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주장을 하고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 이태리는 일반적으로 저출산의 국가입니다. 독일과 이태리에서는 출생률이 아주 적은데 자녀를 낳지 않는 여자 수가 차츰차츰 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아일랜드, 중국과 아일랜드를 보면은 아이리시지요. 아이리시를 보면 출산율은 높은데 무자녀율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할 때면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그리고 아이를 놓지 않는 여자 수도 많지만은 일단 아이를 놓겠다고 하는 여자들은 아이를 많이 놓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볼 거면 출산율은 높지만은 그러나 영국이나 영국 사람이나 아이리시들 사이에는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여자들의 수도 또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동부 유럽의 경우에 보면은 동부 유럽은 과거에 소련에 속해 있던 소련 연방에 가입해 있던 나라들이 많은데 이 옛날에 소련의 소비에트 유니온에 가입해 있던 이 공산 국가들에는 저출산입니다. 출산율이 아주 낮습니다. 출산율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무자녀의 여자들도 또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여자들도 적고 그런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아이를 놓지만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출산율이 아주 낮아 있습니다.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할지면은 한 여자가 많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를 하나만 놓고 그만둔다든지 둘만 놓고 그만둔다든지 하고 아이를 여러 명 많은 아이를 낳는 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도 낮고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무자녀의 여자들도 적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나라의 유형에 따라서 형편이 다른 것입니다. 독일과 이태리가 다르고 영국 사람과 아이리시가 다르고 동부 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또 다릅니다. 각각 그런 다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엽에는 경제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다 남녀 물론하고 노동을 했습니다. 남자들도 직장을 가지고 여자들도 직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연히 아이를 놓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자녀가 많았습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놓지 않는 여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말엽에 가서는 경제가 좋아지니까 출산율도 높아지고 아이를 놓지 않는 여자들도 줄어들었습니다. 가령 일본의 경우에 볼 것 같으면은 아이가 있으면 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953년생의 여자들은 중에는 11% 그러니까 1953년이면은 6.25 전쟁이 끝났을 때입니다. 6.25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나서 1953년에 끝났는데 이 1953년에 출생한 여자들 중에는 11%가 아이를 놓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970년에 태어난 여자들 중에는 27%가 아이를 놓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부유한 나라에서는 여자들이 아이를 놓지 않겠다고 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이를 싫어하는 여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지 않고 아이를 놓으면 아이가 귀엽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없고 아이가 있으면은 그냥 부담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여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적당한 남자를 만나지 못해서 아이를 낳지 않은 그러한 여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적당한 남자를 만나지 못해서 결혼하지 않는 여자들이 지금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국가의 많은 나라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 남녀가 많습니다. 또 그 경향이 차츰차츰 더 많아져 갑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자연히 아이를 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고학이 극도로 발전이 되어서 얼마든지 피임할 수 있는 피임술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생활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은 성생활도 하지만은
그러나 아이는 낳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여자들은 아이가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아이를 그냥 키우면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여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가령 남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후에 이혼을 해서 여자가 아이를 싫다고 해서 남자가 아이를 맡아 있다든지, 또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여자가 죽어버렸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이 남자가 재혼을 했는데 그게 재혼한 여자는 처녀입니다. 그러나 이 처녀는 아이를 좋아하기는 좋아하지만은 놓기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이 낳기는 싫어하지만은 아이를 좋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그냥 남편의 아이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남편의 아이를 잘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아이를 낳지 낳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 건강 문제로 말미암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체 관계로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렇게 아이를 놓기를 싫어하는 여자와는 구분이 됩니다만은 결국은 아이를 놓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여자들이 있는데 이 여자들은 영원한 연기자입니다. 아이 놓는 것을 자꾸 연기 해가지고 영원히 연기를 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생활에서 아주 그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경우인데 이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경우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냐고 할 것이면은 공부가 끝날 때까지는 아이를 놓지 않겠다. 공부를 다 마치고 공부를 다 끝마치고 아이를 놓겠다. 우리의 세대만 해도 옛날에는 그냥 국민학교를 지금 말로는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를 가지 않는 여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때에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입학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처럼 초등학교 교육이 무료가 아니고 초등학교 교육도 등록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초등학교에도 가지를 못하고 초등학교 입학시험에서 떨어져도 초등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물론 초등학교 입학시험이라는 것이 필기시험은 아닙니다. 구두시험입니다. 구두시험도 해보고 똑똑하지 않으면 불합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때만 해도 초등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면 첫째로 입학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 또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초등학교에 가는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여자가 중학교에 간다고 하는 수는 또 더 적게 줄어듭니다. 또 여자가 고등학교까지 가는 수는 더 줄어듭니다. 여자가 대학 학부를 졸업한다고 하는 수는 아주 극소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여자가 대학을 가는 수도 많고
대학뿐 아니라 대학원에 가서 석사하기도 하고 박사하기도 합니다. 또 여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법률 전문 대학원에 가서 졸업을 해서 변호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이과대학의 메디컬 스쿨에 가서 한국에서는 6년제로 해서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이과대학에 가서 또 4년을 하고 그래서 의사가 4년을 마치고 의사가 됐는데 의사가 된다면은 아이를 놓느냐고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턴을 마치고 아이를 놓겠다. 그런데 인턴을 마치고는 그 다음에 또 레지던트가 있기 때문에 레지던트를 마치고 아이를 놓겠다. 레지던트를 마친다면 또 펠로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펠로십을 마치고 아이를 놓겠다. 펠로십을 마치고 나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영원한 영위자가 되어버립니다. 펠로십까지 마치고 나니까 펠로십 마칠 때까지 연기를 하다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박사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아이를 놓겠다. 박사 과정을 마쳤는데 박사 과정 마친 다음에는 포스트 닥터럴 프로그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 후 과정, 박사 후 과정을 해야 되겠다. 박사 후 과정을 마치고 아이를 놓겠다. 박사 후 과정을 마치고 나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연기를 하다가 결국은 아이를 놓지 않게 되는 여자들이 또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고학력 여자들, 공부를 많이 한 여자들은 여자들 중에는 무자녀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아서 뭘 하겠느냐, 아이를 놓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아이를 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문사회 계통의 사람들이, 여자들이 아이를 놓지 않는 무자녀의 여자들이 많습니다. 가령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은 1950년대 말엽에 출생한 여자 중에서 사회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33%가 무자녀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사는 10%만이 무자녀입니다. 또 산파는 6%만이 무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안정된다고 하는 것이 그 아이 놓는 것과 많이 관계가 되는데 초등학교 교사는 22살, 22세가 되면은 사범학교를 졸업합니다. 사범학교를 졸업하면은 초등학교 교사를 취직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에 취직을 하면은 생활이 안정됩니다. 여자가 더 많은 야욕을 가지지 않는 한에서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22세에
22세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취직을 하면은 이제 평생 직업이 안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22세에 결혼을 하면은 아이를 놓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는 무자녀의 여자들이 적습니다.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극단적인 예를 보면은 인류학을 전공해서 PhD를 합니다. 인류학을 전공해서 PhD를 한 여자 등에는 안정된 직장이 없습니다. 인류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하면은 대학 교수로 취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 중에서 인류학과가 없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류학과가 있는 대학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류학 전공해서 대학을 박사학위를 했으면은 인류학 대학에서 인류학 교수가 되는 길이 제일 쉬운 길인데 취직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에서 선택 과목으로 인류학 과목을 한두 과목 하는 대학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류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얻은 여자들은 취직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선생을 하려고 하니까 공립 고등학교에서는 교육학을 해가지고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교사 취직이 됩니다. 교육학을 몇 과목 하지 않으면은 고등학교 교사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사로도 취직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학 과목 몇 과목을 해도 고등학교에서 인류학 강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취직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류학 외에 가령 대학에서 안다그라주에이트 대학 학부에서 인류학을 하기 전에 무슨 영문학을 했다든지 역사학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대학원에 가서 인류학을 해서 인류학 박사가 되는 이러한 경우는 대학 학부에서 전공한 무슨 영문학이나 또는 역사학 그것을 살려서 고등학교에서 역사 선생이 된다든지 또는 영어 선생이 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옛날 한국에서 대학 교수로 있을 때 그 생각이 나는데 제가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 철학과 교수를 했지만은 그것을 하기 전에 연세대학에서 강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연세대학에서 철학개론 강의를 했는데 한 번은 여학생 두 학생이 내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이 두 학생은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고 철학개론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인데 둘이 다 이화고녀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와서는 자기들이 그 철학을 전공을 하겠다고. 그 당시에는 연세대학에서 입학할 때 전공 과목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연세대학 강사로 있었습니다. 입학할 때는 그냥 대학별로 문과대학, 이공대학, 무슨 정법대학, 상과대학 그러한 대학별로 그냥 입학을 하고 1학년, 2학년 마치고 3학년 올라갈 때 전공을 택합니다. 자기가 무슨 과를 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과가 생기입니다.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자기가 3학년 때는 철학과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이 학생들을 한참 쳐다보다가 왜 철학을 하려고 하냐고 하니까 철학개론 강의를 들어보니까 철학에 아주 흥미를 느껴서 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정중하게 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우리 때만 해도 여자가 그냥 대학을 다니면은 것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직 결혼할 나이도 조금은 멀었고 하니까 좀 대학에 그냥 다니면서 차츰차츰 이제 그 혼사길이 열려서 결혼을 하게 되면 하고 또 졸업을 해서라도 결혼을 하면은 그냥 집에서 가정부인으로 그렇게 지났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연세대학을 다녔는데 바로 옆에 이화대학이 있는데 이화대학 1학년 때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지만은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쯤 해서는 시집가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서 이화대학 학생 수가 많이 줄고 3학년으로 올라갈 때는 또 결혼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서 수가 줄고 그래서 졸업할 때에는 아주 수가 적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졸업했어도 대부분 결혼해서는 가정 부인이 되지만은 이제 앞으로의 세대는 지금 학생들 같은 세대에서는 결혼을 해서도 다 직업을 가지는 것이 통상 예인데 철학과를 졸업해 가지고는 취직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취직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남편 보기도 별 좋지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철학은 그냥 취미로 하고 그 직업 취직할 수 있는 과목을 택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자들은 그냥 영문과를 해서 고등학교 영어 선생을 하면 젊은 여자가 고등학교 영어 선생을 한다고 하면 보기도 좋고 또 실질적으로 취직으로서도 좋은 취직이고 하니까 영문과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권유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은 그 직장이 안정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참 흥미로운 일이 있는데 자선단체, 미국에 있는 자선단체의 42%가 무자녀의 사람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돈이 많이 듭니다. 아이들을 키워내고 공부시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자선사업 같은 데는 신경을 쓸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재벌급 되는 부자들이 아닌 이상 자선사업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돈이 좀 남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선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고 그래서 돈을 좀 모아서 자선단체를 만들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자선단체에 기부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선단체에서 기부금을 모집할 때는 무자녀의 가족들에게 기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주 빠른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의 통계를 보면은 48%의 55세 이상의 무자녀의 사람들은 그 유산의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유자녀의 부부들 55세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서 아이들이 있는 부부는 12%밖에 그 유산을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는 큰 차이인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48%가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데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12%밖에 기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부부간에 자녀가 없다든지 또는 오랫동안 결혼을 하지 않는 또 평생 결혼을 하고 하지 않고 지낸다는 것이 별로의 특이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사회의 현황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